이 이야기는 아직 미약하지만 꿈이라는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작은 신데렐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레슨을 하는 제3예능과의 소녀들, 잠시의 휴식을 즐기며 저번 여행 때 올린 사진의 코멘트를 읽고 있네요. 다행히 악플 없이 그녀들의 귀여움에 매료되어 언제 데뷔하냐, 데뷔하면 팬이 될 것이라는 등 그녀들을 응원해주는 코멘트가 넘쳤고, 꼭 데뷔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한편 여행 이후로 계속 레슨만 하는 일상만 지내는지 슬슬 마음의 한계도 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레슨실 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프로듀서가 들어옵니다. 괜찮은 거냐 물어볼 때 프로듀서는 하나의 USB를 보여주니 그것은 그녀들의 첫 악곡의 샘플. 많이 익숙한 멜로디지만 정말 좋은 곡이네요.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한편 이제 데뷔도 가능하겠지 하며 좋아하지만 거기까지 생각도 못한 이 남자 마음은 앞서던지라 그거와 관련해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하자 빨리 물어보고 오라며 결국 방에서 쫓겨납니다. 강제로 쫓겨나긴 했지만 문놈으로 들려오는 소녀들의 기쁨에 힘입어 부장님에게 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노. 아무리 회장님의 안건이고 회장님이 밀어주어도 결국 리스크가 있는 일에 책임은 그 아래에 있는 자기들한테 오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는 부장. 이것은 놀이가 아닌 일이라며 꿈이 아닌 현실을 보라 말합니다. 과장은 그래도 프로듀서 편인지 조금은 그의 말을 밀어주지만 부장은 끝까지 거부. 그때 흡연실로 들어오는 아이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당황하지만 빨리 나가라며 그녀들을 내보냅니다. 사무소 정원으로 자리를 옮긴 친구들, 프로듀서는 자기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사과하며 자기만 믿으라고 말해주지만 자기들도 어린아이만은 아니라며 조금은 우리들에게 의지해달라 말합니다. 그녀들의 말에 기운을 다시 차렸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른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타카가키 카에데, 카와시마 미즈키, 카타기리 사나에. 아까 흡연실 사건을 봤다며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로 합니다. 3명의 어른들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어째서 데뷔 라이브가 불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겹쳐서 아이들의 무대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트짱과 나나짱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녀들에게 하나의 방법을 주니 라이브를 해주지 않으면 직접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며 그녀들을 기자재 창고로 안내합니다. 필요한 물건은 충분했지만 가장 중요한 장소나 관계 모집이 큰 난관이었습니다. 특히 그걸 위한 자금이 말이죠. 그때 타치바나의 머릿속에 하나의 방안이 떠오르고 그 방안과 프로듀서가 떠올린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장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라이브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직접 준비할 것이라며 기획을 설명하는 프로서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달라며 그 가능성을 펼치는 것이 자신의 일이니 꼭 부장님도 봐달라며 그는 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들이 직접 만드는 스테이지, 회장에 필요한 장식부터 시작해 의상, 필요한 자금 관리까지 직접 그녀들 손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사무소의 모두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열심히 레슨하고 직접 발로 뛰며 준비되는 그녀들의 무대. 타치바나의 제안으로 생각해낸 무대는 바로 상가 건물의 옥상. 하나하나 완성되는 옥상 야외 무대를 찾아온 어른 3인방. 아이들의 첫 무대를 위해 어른 3인방과 나나와 하트 역시 등장하며 그녀들을 도와줍니다. 모두의 도움으로 완성된 상가 옥상 무대. 본격적인 시작 직전. 옥상 입구에서 마치 진짜 라이브 시작 전 분위기를 내며 다 같이 파이팅하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그녀들은 직접 만든 무대 위에 올라섭니다. 작고 열악한 무대. 관객이라고는 5명의 어른과 모니터 너머의 프로듀서의 누나와 조카뿐이지만 이 작은 라이브는 생방송으로도 송출되고 있었고 작은 친구들의 무대를 사무소에 모두가 봐주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품고 무대에 선 그녀들은 차례차례 인사 후 드디어 기념적인 첫 무대가 시작됩니다. 도레미 팩토리, 그녀들의 첫 노래. 단 하나의 노래지만 그녀들은 최선을 다해 꿈의 노래를 불러나갑니다. 그렇게 작은 무대가 끝나고 여운도 잠시 프로듀서의 조카를 보며 그녀들은 힘든 것도 잊고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며칠 후 그녀들의 미니 라이브는 엄청난 데이트를 쳤습니다. 동영상 재생 조회수나 코멘트 등 반응은 예상보다 대폭발적. 회사 상부도 이 아이들의 무대를 긍정적으로 봤고 가능성 역시 봤다며 빨리 데뷔시켜보자고 제안합니다. 그 소식은 작은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드디어 꿈의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모두 감동하고 즐거워합니다. 모두 다음 무대를 기대하며 열심히 하자, 다음 노래도 기대된다, 제대로 된 의상을 입어보고 싶다 등 다음 목표를 이야기하지만 단한 명의 소녀만이 그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침묵하고 맙니다. 드디어 그녀들의 첫 라이브가 상영된 기념적인 편이었습니다. 무대는 작고 열악하며 지원 하나도 없이 순수 그녀들이 준비한 작은 무대고 현장에 관객도 많이 없었지만 직접 만들었다는 상징성과 함께 그녀들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꿈을 향해 한 걸음 더욱 달려나갈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발판이 되는 장소였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진행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형식적이라 이번 편은 즐거운 한편 보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세간은 이미 그녀들의 데뷔를 기다리는 잠재적 팬들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잠재적 고객이고
아이들이라는 리스크는 업계에서도 힘들게 바라보는 리스크인 만큼 아무리 회장님의 추천과 푸시가 있어도 그 과정에서 오는 실패나 사고, 문제는 결국 중간에는 자기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하기에 완강히 거부하고 꿈이 아닌 현실을 보라는 부분에서 역대급으로 업계 어둠과 어른의 사정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신데렐라들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두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미니라이브를 선보였고 봐줬던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켜 잠재적 팬에서 진정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로 변하게 되고 작은 친구들에게서 나오는 거대한 가능성을 알아본 윗분들은 그 아이들의 데뷔를 밀어주는 부분에서 한 발자국 다가갔구나라는 성과와 성공을 볼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울컥하게 감동해서 정말 좋게 봤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결국 리스크를 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서 이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현실적이고 무거운 부분이었지만 그 속에서 직접 하나하나 방법을 찾고 하나하나 만들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여웠기에 불안감 속에서 작은 오아시스 같은 기분을 느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지만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은 저번 사이트에서 예고한 대로 어른이 3인방과 슈가슈가 미잉의 등장이 좀 히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고만으로는 마치 소녀들을 믿어주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라이브로 성사시키는 편인가 했지만 이 다섯 명의 도움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그녀들의 부족한 손을 거들어주는 부분이었기에 아이들의 성장을 해치지 않은 선에서 깔끔하게 도움을 주고 서비스도 해주었기에 나름 괜찮은 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신데렐라 걸즈의 일부 아이돌들이 등장했는데 애니에서 나와 친구들을 도와주었던 멤버들과 코믹스에서 나와 도움을 준 친구들이 까메오로 잠깐 나와 아이들의 무대를 생방송으로 보는 부분에서 진짜 서비스가 넘치는 화였다고 생각합니다. OST의 경우 무대를 직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노래는 신곡 0-1이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직접 만들고 하나부터 아니 0부터 시작하는 짧은 이 가사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무대를 만들기 시작한 그녀들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신곡이었습니다. 앨범의 수록은 애니앨범 4탄에 수록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라이브의 경우 우리가 잘 아는 도레미 팩토리 무난하면 무난하지만 이 노래는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딱 알맞는 인선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이는 무려 상가 친구들이 코믹스에서 첫 무대에서 필요한 노래고 코믹스 수록 악곡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가장 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딩 역시 신곡인 굿데이 굿나잇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최고의 하루를 회상하고 내일은 어떤 날이 올지 기대하는 이 노래 첫 무대를 끝마친 그녀들의 오늘 이번 18을 마무리하기 딱 알맞은 엔딩이었습니다. 굿데이 굿나잇은 5탄으로 발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신곡도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편은 엔딩 끝에 C파트가 존재했으니 바로 아리스와 관련된 갈등의 떡밥이 던져졌습니다. 모두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벽지에 써내었지만 그녀만이 고민 중인 앞으로의 꿈 그렇게 이루고 싶은 데뷔를 성사하게 되었지만 무언가 답답해 보였던 마지막 다음은 본격적으로 그녀의 갈등이 다뤄지는 에피소드가 등장할 것 같네요. 이전부터 조금씩 아리스 편이 엄청 무거울 것이라는 떡밥이 조금씩 던져졌던 만큼 마음이 불안해지네요. 그럼 이번 18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11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